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짝 안 보이니까 제가 앞으로 가서 인사드릴게요. 잠시만요. 정말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어우, 댓글이 너무 빨라서 잠시만요. 이 제가 읽을 수가. 자, 지훈아 생일 축하해. 지훈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지훈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제 자리를 이기려고 했어요. 네, 정말 제가 이제 정말 많은 분들께 이제 생일 축하를 받고 있어가지고 네, 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모니터링 자 얼굴 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커피 한 잔 마실게요. 약간 무드 있게 느낌 아시죠? 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어김없이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만들 거는요, 일단 여기 보시면 약간 재료들 약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제가 아주 오늘은 제가 또 금손이지 않습니까? 자 요새는 약간 금손을 넘어서 약간 다이아몬드 손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많은 분들께서 네 금손이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또 자신감을 얻어서 이렇게 이쁜 제가 화분을 만들어 볼까요? 네, 제가 화분을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근데 사실 얘기하면서 이게 순서가 있었는데 순서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윤이만의 그런 화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뭐 이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담긴 네? 또 오늘 만들면은 이 화분은 오늘이 생일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자 여기서 그럼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귀여워. 벌써 잘 만들었다. 지훈이의 인생의 건배. Cheers. 다 부수는 건 아 절대 전 부수지 않습니다. 저는 식물과 모든 이런 종류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전 아낌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부수지 않습니다. 설상 제가 부쉈다고 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이 다이아몬드 손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잠만 잘 따라오시면 아 이거 안 되네요. 이거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맨날 죄송해요.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부모님이 미역국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미역국도 맛있게 먹고 학교 가서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러고 이제 여러분 보고 싶어가지고 빨리 달려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네 그러면은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맞아요. 제가 원래 사실 모든 행동을 할 때는 이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방금 좀 하고 이렇게 재료를 이렇게 뭘 넣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고심 끝에 화분 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요 돌, 네? 자갈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용처, 뭐 화분 장식, 테라리움, 어항 바닥재, 분재,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들 아실 거라 믿고 제가 한번 진짜 해보겠습니다. 진짜 저 처음이거든요 이거. 혹시나 네, 못해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말은 이렇게 해도 지금 상당히 마음이 무섭거든요. 이게 댓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힌트를 주시거든요. 설명을 또 해주시는데 그거 아니야 흙부터. 흙이 먼저 아니야? 일단 살짝 약간 지금 큰일 난 것 같은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잠깐만, 아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살짝. 와 뭐야 옥수수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아니. 잠시만요. 아니 지훈 씨. 아 이게 옥수수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여러분 자아 어항이냐고요? 아 이게 이게 분갈이 흙이라고요. 네, 다육식물 전용이에요. 그래서 흙을 이제 좀 채우고 다시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들어가는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네, 원래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왜 말이 없어졌어, 지훈 씨? 이게 어? 안 보이시죠? 이게 제가 하고
아, 뭐 보냐고요? 아니 아, 이게 가려졌구나. 잠시만요. 제가 이게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흙을 좀 더 넣을게요. 아 진짜 저 이제 약간 진지해요. 진짜로 이제 조금 네 이제 예술 어 이쁜데? 근데 왜 이리 흔들리시게? 아, 난 이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약간 그 먹음직스러우면서도 이쁜 이 옥수수와 팝콘의 조합. 일단 뭐가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이것도 있으면 좀 쓰고 싶거든요. 남자는 돌진입니다. 어? 아. 이게 가르시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자꾸 가려져? 아니 가려지면 안 흔들면 되잖아. 그치? 됐어. 딱 이 정도가 적당해. 약간 하나가 일단 완성이 됐어요. 네. 네, 제가 이쯤 돼서 좀 마실게요. 아, 이게 이거 하는 거구나. 아. 보이세요? 메이 하트.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작품으로 또 넘어가서 네 여러분들을 아주 아까 이게 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은 좀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안 예쁠 수 있어도 다 나중에는 어떻게든 완성이 됩니다. 천만 덥나요? 지훈아, 안에 장식을 먼저 하고 이걸 넣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 아닌가? 진짜 들려요, 진짜. 멍멍이도 넣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보고 있는 멍멍이. 이건 뭐야? 또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더라? 여기서 본 거 같은데 약간 항구 그런 건가? 아, 나 진짜 좋은 생각 났다. 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 하고 있었지? 잠시만. 와, 내가 볼 땐 진짜로 이건 아시죠? 와, 진짜로. 와, 진짜 나 근데 이거 점점 아 진짜 괜찮아지는데? 아니 근데 괜찮아진다기보다는 이게 천포들을 아 천포들을
잠시만. 뭐 라면이야? 이게 왜? 제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뭘 할 거냐면요. 자, 요게 뭐냐면요. 열매 좋은 네, 튼튼 배양토. 식물에 생길 수 있는 내병 아, 이건 아니네요. 텃밭 열매 식물에 좋은 소재만을 선정하여서 손수 경작 재배하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들을 제품으로 몸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여 준대요. 네. 과학적으로 조성이 됐대요. 네. 네, 사용시 주의사항. 신축성이 좋으므로 네, 지나치게 눌러담게 되면요 오히려 뿌리 부분에 네, 통기성이 불량해져서 네, 과습 혹은 산소 부족으로 인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장애 인한 장애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네. 네, 천천히 잠을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네. 자, 요거는 예, 이제 자, 요게 토마토 재배 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귀여운 친구예요. 이게 정말 토마토가 이게 물을 주고 18도에서 25도 사이에 온도를 유지한 다음에 5일, 10일이 되면 새싹이 이렇게 자라나요. 나중에 이제 진짜 토마토가 되거든요. 토마토를 재배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가 이게 게요 우리 매이 사랑하는 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허브니까.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이게 너무 밋밋해요. 그죠? 밋밋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자, 이 토마토 이름을 지어 줄 거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방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아니고 방마토입니다. 보시면요 여기 방마토라고 아주 무럭무럭 또 특별히 사인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바지를 약간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제 방마토를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을 넣고 씨앗을 넣은 다음에 반을 조금 더 채워야 돼요. 그죠? 맞죠?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쯤 채우고 좀 더 채울게요. 뿌리가 올라오려면 흙이 많으면 나중에 힘들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채우고 좀 더 채울게요. 자, 그리고 우리 아주 이쁜이, 이쁜이가 될 박마토 씨를 소개합니다. 아, 이거는 싸울 때 노래였네. 토마토를 건강하게 키우려면요, 토마토는 광한, 이제 광선을 요구하는 작물이기 때문에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둬야 돼요. 저희 집이 상당히 햇빛이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열어보시면요, 오늘의 이걸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배양토를 넣고요, 부풀어 오르게 화분에 물을 줘야 돼요. 2-3분이면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게.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새싹이 날 때까지 배양토가 마르지 않게 잘 관리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흙을 더 넣고 물을 먼저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큰일이 날 뻔했어요. 자, 이 정도 키우고요. 근데 이 선이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딱 적당해요. 약간 그 컵라면 이제 물 넣었을 때 그 딱 선 맞추는 느낌 있잖아요. 딱 지금 딱 그 느낌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대로만 가면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지? 하! 자, 이게 여러분, 하하이 참, 이게 원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게 원래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뿌렸어야 되는데 제가 잠시 이제 방법을 아, 휴대폰.
대한민국 일상생활에서도 이 리듬감을 이용하는 박지훈 원예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야? 야 이럴 거면 그냥 물을 붓지 그냥. 네 그러면서 더 뿌리고 있어. 자 그리고 그 다음 뭐였죠? 잠시만요. 2, 3분이면 불 올라요. 이 물을 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물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가라앉는데? 가라앉아요 이거. 왜? 왜 무거워? 상당히 지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거든. 잠시만요. 됐다. 아 원래 가라앉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걸 넣고 이거 덮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와 근데 하트가 지금 2,500만이에요. 아유 또 감사드립니다. 나도 하트해. 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럼 이것만 알려. 이거 지금 씨앗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게 이걸 다시 이 씨앗을 흙으로 덮고 다시 물 뿌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멍 파고 넣어. 모르겠다 난 훈아. 오케이 진짜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알았어요. 진짜로 정말 이게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도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광마토에 일생을 예. 이게
주인을 잘못 만난 것 같은데 제가 열심히 이쁘게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물을 뿌립니다. 자, 드디어 방마토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네, 방마토가 아주 무럭무럭 수럭, 쑥쑥 잘 클 것 같고요. 또 방마토가 또 외로워할 수도 있으니 제가 방마토치. 그래서 거의 성장에 방해가 안 되게 이렇게 딱 꽂아놓고 또 말똥무도 필요하잖아요. 이거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안 돼. 진짜?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네 정말 금손 중에 금손 네, 다이아몬드 손으로 오가고 있는 우리의 지훈이의 그런 뭐랄까요 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늘의 작품입니다. 아, 좀 뒤로 해야겠네요. 자, 오늘 제가 만든 걸 보시면은 이 메이 화분 그 여기 방마톤의 지 제가 만든 아주 은근 예쁜 네, 화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도움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JH인데 오늘 이걸 활용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쉽지만은 네.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은 이 케이크를 활용해서 네. JH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훈이 생일 축하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사람이라는 거를 정말 어제 오늘 그리고 항상 뭐 매일 느끼고 있지만은 네. 항상 느끼고 있지만은 네. 정말 항상 느끼고 있고요.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정말 항상 사랑한다는 말 꼭 하고 싶고 하고 싶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그리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촛불이 꺼질 것 같으니까 제가 빨리 볼게요. 메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루롱 사랑하고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형 우리 맥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사랑하고 우리 메이 여러분들과
그리고 마루로 그리고 팬 여러분들, 메이 여러분들, 메이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 우리 정말 아프지 말고 영원하도록 네 영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상당히 맛.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들려드릴 이제 보여드릴 게 이제 케이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케이크를 이렇게 네. 이렇게 케이크를 해서. 자 이거 여러분들이 묻히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다. 감사합니다. 제가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지가 있을까요? 한번 케이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맛있는 케이크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이거 한번. 묻었다. 이거 묻었는데 이거 떼줄 어디 메이 없나?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딸기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디 딸기죠 이게? 상당히 이게 이거 딸기가 재배가 상당히 잘된 이게 딸기거든요.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으신데 정말 이렇게 고생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과일을 재배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또 맛있게 과일을 먹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얘기가 이렇게 샜죠? 오레간한 너무 맛있다. 그만 먹고요. 네, 지훈 씨 그만 먹고요. 네 이제. 지금 그만 드시고 자 오늘 브이라이브는 소소하지만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잠시나마 인사드리고 싶어서 또 브이라이브에서라도 같이 함께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방송을 켜봤고요. 정말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희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아니 아무튼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제가서 물론 이게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아우 막 입이 이렇게 근질근질하는데 아 이게 참 아쉽네요. 그죠? 그래서 정말 모든 이제 저의 생일 축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모습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저희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을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질문 있으신 것들 궁금한 것들 이제 제가 응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는 언제 가요? 그러게요. 하와이 언제 가죠? 네, 하와이 언제 갈까요, 여러분? 저 하와이 되게 가고 싶거든요. 하와이 되게 가고 싶거든요, 저. 나도 하트 눌러야겠다. 지훈아 내 꿈에 와줘라. 오늘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드라마 촬영 어떠셨나요? 일단 첫 이제 드라마 촬영이었는데 배우 형 누나들이 너무 저한테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감독님도 그렇고 형 누나들한테 정말 좋은 조언도 듣고 있고 해서 정말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하고요.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네. 브로콜리는 안 길러? 브로콜리는요, 이게 브로콜리가 상당히 제가 브로콜리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브로콜리가 이 상당히 이게 까다롭게 자라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제가 사실상 오늘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네, 브로콜리님께서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네, 브로콜리는 섭외가 불가능했습니다. 아, 누가 제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줬냐고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민현이 형한테 톡이 왔었어요. 그래서 민현이 형이 진짜 생일 축하한다 그러고 재한이 형도 생일 축하한다 그러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성훈이 형한테도 네, 생일 축하한다고 와서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뭐지? 잘 먹었습니다. 고치소 사마데시다. 지훈아 시험 잘 보라고 한마디 해도 해줘. 시험 잘 보세요. 올백 맞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캡처 타임. 오, 오랜만에 캡처 타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까이서 저를 볼 수 있게 제가 캡처 타임을 가지고 정말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브이라이브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필요하겠어. 기다려주세요. 네. 짠. 뭉뭉이가 여기 있습니다. 짠. 망망. 귀엽죠? 여러분이 더 귀여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캡처 타임. 하나, 하나, 둘, 셋.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둘, 셋.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V라이드 V라이브 마치고요. 오늘 정말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과 가진 것 같아서 정말 좋고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 V라이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돼 어떡해 가지마. 아 내가 가는 거구나. 미안해요.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